운이 좋군 전쟁 용사여. 당신이 찾는 용사가 곧 나타날 거예요.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용사여. 제가 동행하며 높은 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사여, 저 전쟁 용사도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요. 자, 따라가시오. 그의 동족은 저 산에서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용사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넣을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조심해서 가십시오. 천둥 토템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핏빛 토템 전사나 하늘불 독수리 기수단도 함께였겠지만 지금은 남은 용사도 거의 없어서 코볼트 하나도 막아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승강기가 신성한 족장들의 전당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마일라하이 마운틴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마일라, 돌아가신 울란테 부족장님의 딸입니다. 제가 부족의 대표입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귀가 여행 같지 않답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자요. 대지의 깊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너무 멀리 있으니 안쉬가 높은 산이 영원하라. 강물은 생명을 낳습니다. 안쉬가 당신을 인도하길. 대지모 신께서 지켜보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급류 분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생명을 낳지요. 크게 말씀하세요. 귀가 예전같지 않답니다. 샨노닐! 파우렌이나 상대하시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연약한 카루크 따위가 당장 꺼져라! 환영하네.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조상님들의 가호가... 대지모신께서 지켜보십니다. 길을 잃거든 강을 따라가십시오. 생명샘 동굴은 서쪽에 있어요. 준비되면 거기서 만나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귀가 예전 같지 않답니다. 이제 갑시다. 여긴 너무 눅눅해서 관절이 쑤셔요. 빨리 끝냅시다. 대지모 신께서 당신을 오는 길로 인도하니 이제 갑시다. 여긴 너무 눅눅해서 관절이 쑤셔요. 빨리 끝냅시다. 이제 갑시다. 여긴 너무 눅눅해서 관절이 쑤셔요. 빨리 끝냅시다. 이제 갑시다. 여기 너무 눅눅해서 관절이 쑤셔. 빨리 끝냅시다. 설마 이 로니르가 버거운 거냐, 겔모그? 내가 널 잘못 본 모양이구나. 잔챙이를 처리하고 나면 강국에
오지모 신께서 지켜보시며 강물은 생명을 낳지요. 강물이 언제까지나 풍요롭게 흐르길. 대지모 신께서 지켜보십니다. 저는 대부족장에게 줘. 이 망치로 이 산을 차지하겠다. 저는 훈련의 후예를 섬깁니다. 조상님들이 그대를 보살피기.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전투 용사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장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멀리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사라졌군요. 기꺼이 배를 갈라주라. 정말 감사합니다, 용사여.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불타는 군단에 맞서겠습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용사여, 안녕하십니까? 높은 산은 영원합니다. 때마침 오셨군요. 다르구르에게 가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지저왕 다르구르, 이리 와서 네가 배신한 모든 이들 앞에 심나! 지저왕이시여, 이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샨 로니르가 동족에게 전해주면 좋겠군. 내가 이 망치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날 최후를 맞게 된다. 이방인이요, 안녕하십니까?
영웅은 그대를 인도하라. 카즈고로스의 망치를 훔쳐내리네. 전하, 다른 족장들은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대부족장인 울란님은 그를 막으려다 돌아가셨어요. 마일라가 아버지의 토템을 이어받았지만 아직은 대부족장이라고 할 수 없지요. 다르그룰은 망치만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찢어놓았죠. 부족들 사이에 쐐기를 박았어요. 고맙습니다, 용사님. 이제 안전할 거예요. 가서 마일라와 대화해 볼까요? 제일 돌아왔군요, 정령이여. 감사합니다. 마일라 예야, 지저왕이 강구비를 파괴했단다. 파괴했다고요? 우리는 망치와 이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조상님들이 그대를 보살피고 영혼이 그대를... 훌른 하이마운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수세대 동안 이 산은 타우렌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때로는 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먼 옛날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훌른 하이마운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에게 부족민이 학살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에 찬 훌루는 남은 부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하여 이 새로운 적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훌루의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부족장에게 조언을 하죠. 조상님들이 그대를 보살피길. 영웅이 그대를 인도하길.
바람에 실려 무엇이 찾아왔을까? 높은 산이여 영원하라. 우리는 높은 산 아래 하나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소, 여행자여. 하늘을 바라보시오.
저는 훈륜의 후예를 섬깁니다. 이방인님, 안녕하십니까? 훈륜은 가장 강한 용사였으며 우리 부족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크라서스의 요청을 받은 훈륜은 독수리 창을 들고 군단에 맞서 수많은 악마를 무찔렀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전투에서 훈련의 용맹은 독보적이었죠. 수많은 악마와 싸우다 상처를 입은 야수 에체로를 찾았습니다. 말퓨리언 스톰레이즈는 훈륜과 지원군이 도착하기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크라소스, 아니 요 코리아 스트라즈 하늘에서 전투를 도왔습니다. 훈륜이 악마의 피를 사방에 뿌렸다는 창의라도 했죠. 훈륜 하이드, 내 축복을 받아. 자네의 부족은 영원히 내 가호를 받을 것이네. 숲의 군주인 세나리우스조차 훈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축복을 내려주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체로의 뿌리죠. 말퓨리오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실록의 세계에서 지원군을 데려오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주문을 외우는 동안 훈륜과 그를 보고를 말합니다. 제로드 섀도송은 아래 전장에서 훈륜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병력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일 외에도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는 것이었죠.
홀른! 이 전장에서 만나다니 기쁘군. 그런데 키가 좀 작았습니까? 이 악마는 독수리청 앞에 쓰러질 걸세. 제도성 가서 인포들과 놀지. 다음 녀석은 양보할 테니까. 아스레짐의 군대 티콘드리우스를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티콘드리우스를 물리치면 아즈샤라 공격은 실패하고 조바를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새로운 주인아, 무릎을 꿇어라. 너의 세계 이제 우리 것이다. 너는 나를 막지 못한다. 나에게 실패란 없다. 홀르는 독수리 창으로 티콘드리우스를 이 세계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는 고대의 전쟁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의 업적을 기려 고향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조상님들이 그대를 보살피려 남서쪽 봉우리에 있는 오두막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늦지 마십시오. 높은 산이여, 영원하라! 강물은 생명을 낳지.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대지의 깊은 곳을 조심하십시오. 망치를 찾으러 나서야 합니다. 전통은 나중에 지켜도 됩니다. 인도하게.
훌룬에게는 고대의 전쟁이 영원의 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단을 무찌른 후엔 달아난 괴물을 쫓는 데 주력했죠. 친구들이여, 넬타리온의 석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데스윙의 석실이 낫겠군요. 전쟁 용사여, 위치를 사수하라. 감히 내게 덤비겠다고? 저는 훌륜의 후예를 섬깁니다. 그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 데스윙이 이 티탄의 망치를 비밀로 했다고. 어쩌면 이 무기가 그 야비 맛을 보고인지도 모르겠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정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이런 고블린 쓰레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우린 그냥 그 용의 거죽에 붙여준 것뿐. 필멸의 존재가 만든 무기는 이 금속판을 뚫을 수 없어. 그럼 필멸자가 만들지 않은 무기를 찾아야겠군. 이거를 데스윙이 자네의 부족에게서 감춘 도구나 장신구가 있나? 선대길 바라지 않는 물건이 있었나? 뭔가 있을 텐데. 거리에서 벗어나고 이건 티탄의 차원문이군. 이 너머엔 뭐가 있지? 망치야. 데스윙은 그 옆에 다가가는 자를 모두 잡아먹지.
진격한 하이가야. 저 야수를 처치하지 우리 부족을 해방해야 해. 알았습니다. 조상님들이 그대로 보살피게. 그렇다면 훌루님은 적이 누구든 뜻을 굽히지 않은 건가요? 역사는 영웅의 심장으로 벼려진단다, 예야. 이것이 아버님이 너에게 보여주려던 진실이야. 우리 부족은 훌룸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어떠한 장애물에도 맞설 힘과 용기를 지닌 지도자. 지금껏 네가 증명해 보인 자질이지. 그러니 이제 네가 마지막 환영을 목격해야 한단다. 이건 훌룬이 데스윙을 처치한 이후 계속해서 대부족장 사이에 전해내려. 이 알들은 타락했다. 당장 파괴해야 해. 타락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수호자들이 깨어나고 있다. 지는 못하더라도 살아남는 건 대스윙의 타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살아남았네. 작고 귀여운 것이 검은 뿔도 있군. 널 에본혼이라고 불러주마. 훌륜의 자비 덕분에 그 가문은 가장 소중한 동맹인 저와 만날 수 있었죠. 네? 지금껏 절 속이신 건가요? 마일라, 난 네가 평생을 알아온 그 영혼 방랑자란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난 대부족장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런 만큼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란다. 마일라 하이마운틴, 네가 대부족장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영원토록 부족을 이끌길. 환영합니다, 용사여. 우리는 높은 산의 이름 아래 하나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날이라오. 바람에 발을 맡기시오.
우리는 망치와 이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바람의 신, 무엇이 찾아왔을까? 바람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시오? 대지의 깊은 곳을 조심하시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람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연을 보호한 나는 자연의 분노다! 자연을 보호한 나는 자연의 분노다! 대자연을 보호한 나는 자연의 분노다!
대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의 분노다! 난 숲의 영원한 수호자이다. 자네의 힘은 언제나 지혜롭게 사용하며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셔요. 안녕하세요. 바람이 자네를 바람을 따라 여기까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이 땅을 섬기네. 잘 가게.
자연은 만물의 조화를 추구한다네. 에드로이드여, 저편에서 다시 만나세. 놀드라실에서. 도움이 필요... 우상에 손을 얹어라. 의식을 시작해야 한다. 자연은 쉬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말로르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숲의 위대한 아버지가 끔찍한 위험에 처했으니 그를 도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연 자체가 망가질 터. 아제로스의 드루이드, 꿈의 수호자, 내 아들과 딸들이여. 정신이 더 혼미해지기 전에 이야기를 마쳐야겠다. 난 샬라드라실의 오염을 느끼고 악몽의 근원을 파괴하려 에메랄드의 꿈으로 들어간. 난 더 깊이 들어가며 싸웠다. 마침내 균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진정한 힘을 보았지. 악몽은 흡사 질병같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아제로스 전역이 악몽에 물들어 뒤틀리겠지. 꿈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는 보이지 않는다. 난 내가 만든 악몽의 덫에 갇히고 말았구나. 드루이드여,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자연의 선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대의 길이 순탄하길 바랍니다.
자네의 힘을 데드로이드여, 자네와 함께 싸우겠네. 아지로스를 위해! 나무들은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꼭 안아드려도 될까요? 우리 학교에 수많은 원두아들이 있을까요? 추구한다. 난 숲의 영원한 수호자이다.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길. 반가워요, 영원한 태양. 그대의 앞길을 비추길.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요? 조심해서 가요. 편안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깨어 있다. 난 깨어 있다. 이신우 알람. 안녕히 계세요. 행운을 빌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연은 만물의 조화를 추구한다네.